안녕하세요. 네, AI 예, 공부도 하고 예, AI 교육도 하고 있는 예, 이동현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전문 강사 유채린입니다. 네, 오늘 또 저번 시간 이어서 우리 공모전 한번 또 AI 관련 공모전 소개해보려고 하죠, 지금. 예.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달콤한 공모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떤 거죠? 네. 네, IM 젤리라고 해서요. 젤리 회사인데요. 이 젤리 회사에서 AI 활용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평상시 젤리 너무 맛있는데 진짜 네, 재밌는 맞아요. 공모전이네요. 네, 그래서 이 젤리 관련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여기 10월 14일에 이제 마감을 하고요. IM 젤리와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를 주제로 가족과 함께 먹는 IM 젤리, 연인과 함께 나누는 IM 젤리, 10월의 IM 젤리 해가지고 젤리와의 추억을 이렇게 주제로 해서 AI 활용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네, 시간이 뭐 이제 며칠 안 남긴 했지만, 네, 아주 재밌고 가족들하고 한번 이렇게 의논해갖고 만들어 볼수 있는 영상이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이 젤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르가 근데 약간 이렇게 약간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이제 조금 정해져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형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AI를 활용해서 어떠한 그 만화 스타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30초 내외로 MP4나 MOV 등 영상 파일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고, 9대 16 또는 16대 9, 우리가 흔히 보고 볼수 있는 그런 동영상 폼을 가지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 이제 생성형 AI로 이렇게 만드는 거뭐 챗GPT나 이런 코파일럿으로 약간 내용 어느 정도 좀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걸 갖고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면 되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챗GPT로 시나리오도 작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구성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주제를 넣고요. 내가 애니메이션으로 30초짜리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나리오를 작성해줘라고 하면 챗GPT가 정말 똑똑하게 네, 답변을 해줍니다. 네, 다음번에 한번 어떤 시간에 저희가 한번 직접 그렇게 구현해서 어떤 공모전을 글도 한번 써보고 이미지도 만들어보고 영상도 한번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오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네. 그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요.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상 내역 보니까 지금 대상은 50만 원에 해당되는 상금에 해당되는 게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몇개 있네요. 예, 지금 네, 보니까 최우수상에 맞아요. 대상 1인, 최우수상 1인, 그리고 우수상 1인 이렇게 있는데요.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상패가 주어지고요. 총 상금을 합하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상패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주 재밌고 좀 흥미롭게 이렇게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네. 특히나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젤리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제출 방법은 개인 SNS에 해시태그를 달고 같이 영상을 업로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빼놓지 않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IM 젤리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해 주셔야 한다는 건데요. 이 제출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제출을 하셔야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뭐 이렇게 또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